안녕하세요. 오늘 그 유튜브에 너무 강의를 해드리지는 못해서 본의 아니게 지금 강의를 일주일째인가요? 예.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조금 짤막하게 한번 강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요. 당연히 상승장으로 가는 장에서는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는 어떡할까요?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 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하거나 꽃을 꺾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투자자가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기가 갖고 가는 종목이 보유한 종목이 단순히 이격이 났다거나 또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고 이제 더 이상 고점은 없다고 매도한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승장에는 함부로 달리는 말을 멈추게 해서도 안 되고요. 끊임없이 상승할 때는 들고 가는 것이 오히려 추세를 다 먹는 그런 투자입니다. 주가가 조정받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 아저씨에 휘둘린다면 여러분은 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가는 종목은 추세를 따라서 사정없이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가격과 가치는 다르다는 거죠. 가치와 가격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평균 회귀의 원리라고 그러죠? 자, 평균 회귀의 원리를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역시 조지 소로스도 마찬가지고 워런 버핏도 똑같이 그런 가치와 가격의 간격을 둔 차이점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낸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시세는 늘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꾸준히 흔들면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시세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드문 겁니다. 물론 작전 세력이 예, 천억 이하의 종목들을 이제 작전을 펴서 수익을 많이 챙기는 경우 공고 있지만, 역시 큰 종목들은 작전으로 하기가 불가능하다. 수조원의 돈을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변화는 줄 뿐이지 장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시세에 맞서 싸우지 마라. 또는 소나기 올 때는 피하고 햇빛이 내리쬐을 때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세는 늘 움직이며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시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만심에 투자를 하면 또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만큼 가치와 가격은 끊임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평균 회귀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세를 이용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시세에 적응해서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쩌면 대응 영역이지 예측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객관식처럼 오지선다형이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역시 답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투자 가치를 파악하고 내가 투자를 할 때는 당연히 투자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죠. 투자자는 종목의 투자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투자의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가격 변동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되죠.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투자를 관찰하고 조사하며 연구하고 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자기의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뒀다면 끊임없이 어떻게 알아? 예.
모니터링 하라. 실적이 부진해졌는지 아니면 더 좋은 실적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확인해 볼 정도가 돼야 되고요. 또 더구나 뉴스에서 특별한 악재가 실적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정도는 기본으로 파악하는 것이 내가 장기 투자하는 데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되 문제가 생기면 매도하거나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무조건 장기 투자한다고 붙들고 가는 건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더욱이 부실 종목을 불량 감자를 들고서 그것을 장기 투자한다고 붙들고 있는 경우에 왕왕 많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내가 종목으로 인해서 깡통날 염려를 아예 사전에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실한 종목은 되도록 만지지 말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가 추천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한번더 기업을 분석하고 내가 동업자 정신으로 이 종목을 들고 갈수 있는지 아니면 차트상으로 수익을 챙겨서 먹고 끝낼 것인지를 고민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투자가 어떤 것인지를 서서히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손실 나는 것보다는 이익 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더욱이 왕초보 경우 또는 주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돼 있는 투자자들은 거의 자만심으로 또는 초보자의 행운으로 인해서 가진 것을 왕창 걸거나 비중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우리 의료원들도 가만히 보면요. 자신의 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걸볼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종목은 무서워서 올라가는데 비중을 조금 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바닥에 싸다는 생각으로 저가 종목은 많이 담아서 그것이 빨리 올라가지 않으니까 수익은 커지지 않고 좋은 종목은 조금 담아서 수익이 40% 60% 갔는데도 자기 수익이 커지지 않는 사실을 저는 종목 진단이나 숙제 검사를 통해서 우리 유연도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 예. 전문가와 끊임없이 상담하고 끊임없이 뭐를 잘못하는지를 검증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본인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습관화된 것이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는 없습니다. 서서히 습관의 힘이 이제 고쳐지면서 올바른 쪽으로 가는 습관의 힘을 가져갈 때 투자에서 수익도 커지고 본인이 꾸준히 시간이 그래서 제시리 버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사정없이 어떡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라. 어떻게 보면 공부만이 주식시장에서는 살 길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만약에 돈을 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저도 역시 끊임없이 초보자들이나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방법 또는 파는 방법을 모른다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공부를 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아프리카 TV 종목을 한번 바닥에서 여러분이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절대로 욕심내서 비중은 담지 마시고요. 적당한 비중으로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죠. 자, 내부 추세선과 외부 추세선을 그려봤는데요. 일단 내부 추세선은 이미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올라가서 다시 눌렀다가 반등하는 모습, 전고점 돌파했죠. 이럴 때는 뭐 깎아줄 때 한번 매수해서 들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욕심내지만 않는다면 한번 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늘의 팁으로 한번 드려본 종목입니다. 빅데이터 종목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정부 수혜주니까요.
한번 들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이건 뭐 빅데이터는 그냥 끝나지는 않겠죠. 예. 더군다나 빅데이터의 대표적인 종목이 도전 비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럼 그걸 따라가니 이제 바닥에서 올때 한번 가볍게 매수해서 들고 가보는 전략은 어떤가?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언제나 행복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자를 하려면, 투자자가 되려면 어떻게죠? 좋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분석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잃지 않는 행복한 투자가 돼서 이 장에 이번 실적장 초입에 가 있을 때 매수해서 큰 수익 내는 멋진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